국민의힘은 4차 단수공천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면접이 진행된 세종과 대전, 경남, 경북 지역 가운데 12곳이 단수공천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야권이 추진하는 비례 위성정당 협상이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단수공천자 12명을 발표했습니다. 경북에선 직전 당 사무총장을 지낸 이만희 의원과 현 원내대변인인 정희용 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친윤 윤한홍 의원, 김기현 지도부 정책의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 수석대변인을 지냈던 강민국 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또 윤영석 의원, 서일준 의원, 최형두 의원, 점정식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은 이번 발표에서 원외 인사로서 유일하게 단수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대전에선 비례대표인 윤창현 의원과 지난해 민주당에서 당적을 옮긴 오선의 이상민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12명의 단수 공천자 중 11명은 현역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이 많다는 평가에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현역 의원이라고 무조건 물갈이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구 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은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이 교체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형 비례위성정당인 이른바 민주개혁진보연합 구성을 놓고 협상이 암초를 만나면서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과 비례연합정당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진보당이 일부 지역구 후보를 자신들 몫으로 할당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의석이 한석인 진보당이 할당을 요구한 지역구는 10곳 안팎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이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평행선을 달리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